아우세미 농원입니다. 지금 1년 전 영상 보고, 2년 전 영상 보고, 3년 전 영상 보면서, 4년 전 영상 보면서, 우리 바우세미 농원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하고, 지난 영상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2021년 5월 6일, 목요일 현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핸드폰으로. 항철죽이 엄청 더 예쁘고요. 창죽나무는 신창죽나무와 밤나무와 은행나무와 잣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싱그러움 그 자체랍니다. 언두막에 있는 그리고 와 여기에 금랑아랑 어울러져 가지고 흰색도 분홍색도 예쁘고요.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집에 목단 꽃도 요렇게나 엄청 넣고요. 내 핸드폰에 목단 한 송이가 흰 백목단 한 송이가 내 핸드폰 두 배는 된답니다. 이게 활짝 피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백합도 꽃피려고 다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. 요 백합 속에 있는 흰 민들레와 잡초들을 뽑아줬습니다. 우리 집에서는 꽃밭에서는 흰 민들레도 잡초고 여기에 제가 뽑아놓은 게 이렇게 수북히 고랑에 뽑아놓죠. 이게 항철죽 더덕 옆에 있던 싹들이랍니다. 더덕이 어릴 때 이거를 가운데를 뽑아주려고 하니까 더덕까지 뽑혀가지고 제가 다 큰 다음에 이렇게 흰 민들레 싹만 싹 뽑았습니다. 30분 투자하였습니다. 30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더덕밭이 되었습니다. 여기가 줄 타고 올라가는 더덕 기랍니다. 봐봐요. 망을 쳐줬더니 더덕이 이렇게나 줄 타고 올라갑니다. 이거 꽃 피면 완전 장관이랍니다. 사람들이 꽃 구경 일부러 와요. 더덕꽃 보러. 그리고 알리움은 드디어 꽃을 이렇게 피웠습니다. 알리움도 작년에는 알리움이 7송이더니 올해는 8송입니다. 점차적으로 한 송이씩 늘고요. 항철죽 보세요. 엄청 더 예뻐요. 항철죽. 여기 우리 집에 잡초는 내가 다 뽑기입니다. 벌써 바켓으로 몇 바켓이냐면은 요게 5바켓 뽑아줬답니다. 엄청도 재밌어요. 그리고 요쪽에 작년에 오이 심었던 밭을 제가 더덕이로다가 만들어 놨죠. 요렇게. 그리고 가운데다가 다할리아를 심어 놨더니 다할리아가 쑥쑥 잘 자랍니다. 그리고 더덕싹도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. 요쪽도 더덕 엄청도 제가 줄뜨기는 다 해줄 겁니다. 여기도 이제 줄뜨기 해줄 거고요. 요 옆에다가 제가 오이랑 가지랑 토마토랑 심어놓은 아삭이꽃이랑 까리꽃이랑 심어놓은 자리에 제가 말뚝을 파다가 밥아가 줬습니다.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 엉엉엉엉하게 나오네요. 저 말 재주 업! 답니다. 더럽게 말은 못한답니다. 이거는 100% 맞는 말이고요. 공부는 잘해도 말은 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말 주변은 없습니다. 공부는 뒷다 잘인 것 같아요. 학창시절에. 학창시절에 공부 잘한 거 다 소용없답니다.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못한 애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그런답니다. 우리 블루베리 꽃 좀 구경 시켜드릴게요. 요게 블루베리고요. 블루베리 민나무가 있는데 꽃이 예쁘게 피고 지금은 블루베리 열매로다가 맺혀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명이나물 꽃도 보여드릴게요. 요게 명이나물 꽃이랍니다. 명이나물 장아찌 엄청 맛있어요. 바베큐 파티 할 때 맛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요거는 비트인데요. 비트싹도 요럴 때 뜯어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쌈싸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쑥갓 보세요. 내가 갖고 놓은 쑥갓. 엄청 잘 됐죠. 우리 전 처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엥
하고들은 돌아가네요. 그리고요, 치커리도요, 요건 내가 다 심어 놓는 건데요. 씨앗 뿌려서 심어 놓는 건데요.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 심어 놓으면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시큼 먹는답니다. 예쁘죠? 새들이 막 날려다닙니다. 하늘에는. 오늘도 7분 영상 찍으며 우리 집 자랑하고 있답니다. 자랑할 게 없으니까 별거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. 브루벨리 나무의 꽃 보세요. 그리고 열매로 이렇게 열리는 거랍니다. 내가 따먹는 거는 우리 집 블루베리는 내가 집에서 직접 키워서 따먹는답니다. 와, 야, 무슨 각종 새들이 꽁들도 꽁꽁꽁꽁 하고 날래 화청으로 노래를 부르고요. 클레마티스 싹선 보세요. 완전 줄타고 올라가고요. 더덕삭 좀 보세요. 이거가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. 실제로 까치들이 까까까까까까 그럽니다. 우리 집이 참 좋은가 봅니다. 이상은 신문보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. 저 요거 영상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럴 거랍니다. 예쁘죠? 우리 집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. 내가 직접 갖고 와주는 유럽 초롱 꽃도 이제 곧 피려고 쑥쑥쑥쑥 잔대꽃처럼 그렇게 자란답니다. 와, 예쁘다. 예쁘다 하면서 목단은 벌써 송이송이 피던 목단은 시루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해나하네 다르답니다. 영상 7분 영상 끝. 바오승이 농원입니다.